어떻게 한 사람을 17년 동안이나 짝사랑하냐고요? 그냥 안 만나면 돼요. 만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얼굴은 자꾸만 나타나거든요. 그렇게 유리를 생각하는 건 조금 괴롭고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대신 서로를 다치게 할 일이 없으니 지극히 평화롭고 안전하죠. 김정우, 나 이상해. 심장이 막 뛰어. 너는 나 아니라는 거 잘 알겠어. 이젠 정말 그런 식으로 너 귀찮게 안 할게. 근데 나 너 아직 포기는 못하겠어. 신중하게 네 마음도 배려하면서 다가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회를 줘. 안 되는 거 아는데, 그럼 너도 헷갈리는 거 아는데 우리는 좀 너무 힘들다. 알아도 돼? 잠깐만 더 알아봐도 되냐고. 정원은요, 말하려고 했어요. 정말이에요, 믿어주세요.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그게 다 모두에게 옳지는 않아. 아버지 일은 유감이구나. 너희 아버지는 나름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생각해. 내가 너한테 가기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 좀 많아. 말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. 그럼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사연이 있었겠지. 조금만 기다려줘. 해결하고, 그리고 난 다음에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. 그래, 너 늦었어. 그래서 이제부터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너한테만 달려가려고. 어떻게 김정우, 네 말대로 네가 미워지잖아. 미워해도 돼. 도망가도 돼. 뒷걸음질 치고 밀어내도 돼. 그러니까 나 버리지만 마. 너무 오랫동안 속여서 네 안에 자격도 없는 내가 널 사랑해서 미안해. 난 네가 나중에 나한테 올 때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너 아니지? 내가 너 좋아한 다음부터 나 좋아졌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지? 바보 같아.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어? 나한테 거짓말 좀 그만해, 김정호. 그럼 어떻게 할까? 부담스럽게 막 지금이라도 널 안고 싶어 미치겠다 그래? 당장 입 맞추고 밤이라도 보내자 그래? 그게 네 진심이면 그렇게 말해. 좋아해. 처음부터 너였고 너밖에 없었어. 너랑 있으면 가끔 시간이 엄청 천천히 간다? 평안하다는 게 이런 걸까? 그런 생각이 들어. 너랑 보내는 매일이 너무 좋아, 정우야. 행복해.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. 네가 아프면 정우야, 아프다는 거 왜 몰라? 그러니까 제발, 제발 다치지 좀 마. 사랑해, 정우야. 사랑해. 사랑해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랑은 다 해보고 싶어. 나랑 결혼하자, 유리야.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, 정우야.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모든 걸 쏟아나게 만드는 걸 나 17년 전에 찾았어. 난 우리가 인연이라고 믿어.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재밌을 수 있을까? 그냥 나는 너로 인해 내가 됐어. 나에게 좋은 게 있다면 그건 다 너야. 생각해보면 나도 항상 너였고 너밖에 없었어.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.
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, 유리야. 사랑해, 정우야. 내 마음이 다하는 순간까지 널 사랑할게.